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어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성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콤 역사 김종욱입니다. 네. 저는 짧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미한고문 캐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미시적으로 보는, 아 여기군요. 미시적으로 보는 한국사, 거시적으로 보는 문학사. 그래서 뭐 미한고문, 뭐 거문, 미한. 이렇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매해 저희가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스트가 쭉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학과 연관되어 있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미시적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보고 문학을 네. 통해서 또 거시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떤 시대 배경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라는 걸 같이 알아보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계속 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스트가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네. 앞쪽에 있는 작품들도 저희 캐스트들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단언컨대 메가스터디에서 얘기 제일 잘하는 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듣든지 그쵸, 편하게 아니면 뭐 들어도 그죠, 괜찮을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뭐 밥 먹을 때 뭐 듣든지 이렇게 들어도 머릿속에 다 내용이 남을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지금 설명드렸고 네.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하고 둘이 이렇게 또 구 선생님하고 또 이제 한국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우리 문학 속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가 또 역사 속에서 어떤 문학적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얘기를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출발 어디로 갈까? 네, 뭐, 수능 특강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EBS 수능 특강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작품으로 저희가 항상 시작을 먼저 그쵸? 했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내용을 그냥 재밌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도 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근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또 공부해라고 말하면 안 하고 싶은 그쵸, 게 인지상정인지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이제 조비의 만분가가 이제 아마 학생들이 이번에 실려 있는 그 수특에 실려 있는 가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조비의 만분가가 좀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단어뜻만 이렇게 안다고 해갖고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비라는 사람이 만분가라는 작품을 썼는데 왜 이 작품을 썼을까?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작품을 썼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작품을 보면 훨씬 더 편안해질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이 김종수한테 선생님. 만분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무사와 그리고 연산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캐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되었습니다. 네. 되게 그렇죠. 좋은 취지인 게 어쨌든 이제 문학 작품을 보실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말 좋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이제 문학을 볼 때는 큰 관점에서 한번 보고 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사가 있었다까지만 배우는데 그치. 그 안에 있는 문학 작품 속에서의 그 실질적인 얘기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인물이 나왔죠.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과연 이거를 해도 되나? 이게 과연 이게 괜찮을까? 제가 작년에 찍었던 데서 이제 중종 얘기할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조광조 얘기할 때 요거를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지고 왔다. 그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조비의 작품이 실려 있으니 그러니까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네네네. 우리는 뭐 어쨌건 연관이 그쵸.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일부러 꺼낸 건 아니고 연관되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비의 만분가와 그리고 연산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만분가? 네. 이 조위의 만분가라는 작품이 이제 2024학년도 수능 특강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작품을 지금 보시면 길게 이제 나와 있죠.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작품 자체가 조위라는 사람이 연산군에 의해서 이제 직책에서 쫓겨난 거죠.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 유배지에서 뭐 이 사람이 있었던 유배지가 아주 대단히 환경이 안 좋았다고 해요. 유배지가 환경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조비라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지금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건 잘못됐는데 왜 이거를 왕이 현재의 왕이 알지를 못할까? 그래서 자신이 원래 모셨던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죠. 성종. 성종한테 성종을 옥황상제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자신을 선녀로 칭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쫓겨나서 여기 있는데 그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지금 보시면 뭐 내용 잠깐 읽어보면 이제 여자 목소리로 얘는 읽어야 되는 거라 어쩌면 왜냐면 그죠 선녀니까 그러면 천상 백옥경 11호 어디인가 오색은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말리를 꿈에라도 갈똥말똥 차라리 죽어져서 엄망범 현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투견새 넋이되어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들면 삼청동 안의 저문안을 구름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말은 되게 길지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은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어요. 모습을 변해서라도 당신께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방법은 네. 밑줄을 치죠.
아, 이렇게 제가 제일, 읽을 때? 네, 제일 싫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천상 백옥경이 어디냐, 11루가 어디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오세군과 자청전의 관계는 뭐냐, 그럼 여기 나오는 천문 구만리는 진짜로 구만리냐, 아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지금 시적 화자가 자기를 대신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럼 뭐 두견새다, 구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이 우리가 궁금한 건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이 작품을 썼니?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에 대한 보다 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주면서 거기에 배경을 넣어주거든요. 아, 이게 무사화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걸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공부를 처음 할 때 그걸 알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도움이 되죠.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작품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줄 때 무호사화라는 그 말이 나와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무호사화랑 연관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알고 이 작품을 봐야 도대체 왜 이걸 우리가 보는 거냐.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들어봤을 때 왜 한국사에서도 국문학사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걸 보면 조위의 만분가는 유배에 가서 지은 가사의 첫 번째 그래서 유배 가사의 효시 첫 번째 화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면 그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아. 선생님 때도 그렇게 외웠죠? 그랬었을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문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학생들은 그런 거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얘가 시험에 실린 이유는 이 이후로 정철의 삼인곡이라든가 송미인곡이라든가 또 이후에 주었다. 나오는 많은 유배 가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EBS 측에서 이걸 설정한 이유도 봐봐. 이게 유배가사야. 이렇게 시작된 거였어.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읽었을 때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가장 핵심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옥황상제에게 내가 실컷 내가 쌓였던 걸 말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엄청 긴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자신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회라는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 이유가 그 무호사와랑 관련된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무호사가 뭡니까?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조위라는 사람이 성종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성종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쫙 한번 훑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에 대한 걸 잠깐 지금 봤으니까 성종에 대한 얘기로 가봐야겠죠? 성종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성종을 역사에서 배우면은 그냥 되게 잘했다. 그 정도예요. 이게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개 키워드가 없어요. 성종 뭐 했게? 성종은 일단 경국대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만들었다. 집현전을 부활시키면서 홍문관으로 바꿨다. 집현전 부활시켰다. 그다음에 뭐 홍문관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 이런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안 배우거든요. 공부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임금님인가 보네요. 근데 이제 뭐 경연을 활성화시켰다. 뭐 홍문관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아, 들어보셨죠? 알죠, 알죠. 경연.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거. 왕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잔소리 듣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신하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왕들은 이제 막 왕이 되니 경연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의 9,000번 넘게 했대요. 성종이. 제위 기간에. 그러니까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9,000번 정도 했다는 얘기는 계속 했단 소리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어떤 훈구와 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훈구와 사림. 근데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제 왜 우리가 연산군이라는 사람을 제목에 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역사뿐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오딘이 나와 있습니다. 멋있어요. 누가 할게요? 말이 멋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내가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역사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연산군이 그쵸. 했습니다. 연산군. 그래서 연산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다면 연산군이 이런 말을 왜 했을지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자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제 연산군 얘기를 할 건데 짠! 이런 것도 이제 갖고 왔어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구랑 사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연산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종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종을 알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훈구와 사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뭐 조광조 얘기할 때 그때 한번 훈구 사림 얘기 살짝 하긴 했는데 가볍게만 얘기하면 훈구는 이제 개국 공신들 조선을 만드는데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들은 중앙으로 진출했겠죠. 본인들이 만든 나라니까 중앙으로 진출해서 고위 권력을 잡았던 중앙 집권을 추구했고 사림은 조선 공격에 반대하면서 지방으로 낙향했던 사람들. 둘 다 이제 사대부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 성략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면 이제 항촌자치를 했죠. 조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약간 고려 유신들하고 그렇죠. 거기? 정몽주 이쪽은 뭐 정도전 이쪽. 정도전 정몽주 그 계파가 이렇게 나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신진사대부가 처음에 등장할 때 권문수집이라고 했던 그 고려의
그 이렇게 뭐라고 해? 검문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거든요. 그럼 둘이 싸웠어요. 야, 싸우자 해서 날아갔어요. 검문 세족이. 그럼 신진사대부가 와, 우리가 이겼다. 끝까지 함께 가자.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서 둘이 쪼개진 거죠. 쪼개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더라. 근데 이제 추구했던 게 뭐냐면 훈구는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었고 사림은 향촌자치, 지방에서 이제 뭐 선비들, 그러니까 선비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이고 훈구 같은 경우는 세조 집권에 공을 세웁니다. 오. 세조가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을 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계유정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훈구 파 그리고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림인 거죠. 그러면 현재 성종이 집권했을 때는 아직 사림의 힘이 세지 않았던 훈구가 권력을 잡았던 때예요. 왜냐면 세조 뒤로 보면은 태종, 태세, 문단세. 그죠? 문종 일찍 죽고 단종 금방 죽었고 세조 때니까. 세조 집권에 공을 세웠으니까 지금 현재는 훈구가 힘이 센 거죠. 그 세조 다음이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예성 금방 죽고 오. 성종이니까. 오. 성종 때는 훈구가 힘이 엄청 센데 사림들을 키워서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던 사람이 성종인 거예요. 아, 그래서 경연을. 네, 그렇죠. 경연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사림들을 이제 성종이 등용을 하는데 제가 잠깐 쓸게요. 사림들을 성종이 등용을 할 건데. 어, 외우지 마요. 수업하는 거 아니야. 성종이 등용하는데 이 사림들을 어디다가 등용하냐면 삼사라는 관직에 등용을 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사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 그래서 이걸 언관직이라 부르는데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들은 이제 권력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성종이 이 사림을 여기다가 심었다는 얘기는 누굴 지금 견제하고 싶을까요? 여기. 그렇죠. 훈구를 견제하려고 성종이 사림을 데리고 왔으니 그 첫 번째 사림이 누구였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림. 사림 김종직을 삼사에 놓고 이제 언론기관의 기능을 주니 그럼 김종직과 사림들이 점점 사림 삼사에 많아지면서 누굴 비판했다? 훈구.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종의 이제 권력 배경에는 훈구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사림, 사림 즉 삼사들과 함께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성종이. 그게 아들 입장에서 우리 연산군이 성종의 아들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경연에 이제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니 아들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야.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게 어디 감히 신하가 아. 간 이제 간 뭐 이렇게 간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냥 왕의 정책에 비판을 하고 하니까 어디 감히 신하가 이렇게 뭐 경연 자리에서 왕한테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경의 뜻이 맞네. 경들의 뜻대로 하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연산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왜냐면 있어요. 연산군은 적장자의 적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성종은 이 사림들의 그 간언하는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린 것처럼 보인 거죠. 아들 입장에서. 어 근데 적장자 연산군이 적장자고 적통이면 성종은 아니었나요? 성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예종. 어 그렇죠. 월선 그 예종 있었고 그리고 아, 예종이, 예종 말고 예종이 성종 위때 임금님이군요. 그렇죠. 위때 임금이고 그리고 그냥관이 일찍 죽었죠. 일찍 죽어서 일찍 자손이 없지 않았나요?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일산이 성종인데 그 형이 월산대군. 월산대군. 근데 월산대군이 왕이 안 되고 한 명의 거예요. 아마 한 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슬쩍 봤을 때 그 잘산대군의 부인이 한 명의 한 딸이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한 명애가 그 잘산대군을 왕위에 올렸다. 그가 성종이 된다. 아, 까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아, 정리하면 예종이 있었고 예종이 후세가 없어서 그래서 의경세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예종 아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할 때도 오 이거 너무 많아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을 정리하면 월산대군이랑 그리고 잘산대군이랑 둘 중에서 누구로 왕으로 세울 거냐? 거냐 예종 이후에 그랬었는데 한 명회가 내 사위 성종 그래서 올라가 그래서 그쵸. 어쩌면 더 경연에 목을 메고 또 어쩌면 더 신하들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그쵸,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으니 맞아 그래서 아무튼 뭐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성종 입장에서는 훈구를 좀 견제하는 과정에 사림을 등용했고 그 사림을 등용하다 보니까 언관직이라 불렸던 삼사의 이제 간언하는 이제 간쟁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입김이 되게 셌으니 세지고. 이런 과정에서 성종이 일단 업적만 보면은 경국대전도 편찬했고 뭐 홍문관도 만들었고 뭐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해 보였다라고 이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강한 왕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 중앙집권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하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렇죠. 아빠는 다 뜻이 있는데 아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고 왕인데 나도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왜 저렇게 신하들한테 절절 휘둘릴까? 대고 휘둘리고 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됩니다. 19살 때. 연산군이 왕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훌러덩 왜냐면 성종이 갑자기 아니죠? 죽어요. 아 그래요? 후반인가 중반에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네. 이제 성종이 갑자기 죽고 그냥 왕이 됐어요. 세자가 세자였으니까. 세자였으니까. 네, 왕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은 그냥 왕이 죽어서 왕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아 윤씨. 패비 윤씨 사사 사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 얘기는 다음 편 조금 밀어놓고. 무오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죠, 지금은.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무오사가 터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연산군이 지금 왕이 된 것까지는 얘기를 했으니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 왕이 되고 나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요. 지금 아까까지 들었던 얘기로 본다 그러면 그럼 중앙집권이겠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아버지가 못했던 것처럼 나는 왕권을 강화시켜서 중앙집권을 하고 싶다. 근데 중앙집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살인. 그렇죠. 살인매들이 이제 3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또 역시 여전히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그 신하들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것 때문에 터진 거는 요거는 이제 빌미였던 거고 실제 성종이 이제 그러니까 연산군이 집권했던 그 무렵에 여러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간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자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자광. 그 뭐 이렇게 연산에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영화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나 완전 간신의 아이콘. 뭐 옹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간신의 아이콘인데 유자강을 비롯한 여러 이제 이극돈 등등의 간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연산군 입장에서는 성종 자신의 아버지의 실록을 이제 편찬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실록. 보통 이제 실록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를 이제 다 기록해서 편찬하는 건데 실록을 편찬하려면 역사 기록들을 다 모아와야 되잖아요.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그죠. 여기 있는 쪽지 여기 뭐 다 갖고 와. 다 모아놓고. 역사가들이 한 100명 넘는 역사가들이 다 이제 검토한 다음에 실록에 실을 것만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초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초가 연산군이 궁금한 거예요. 아 뭐가 있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 그렇죠. 원래 근데 왕들은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지금 특징이고 되게 잘한 건데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 다 역사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실록이 있거든요. 중국의 역사책도 있는데 그거는 황제가 다 이렇게 다 손을 대요. 아.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막 뻥튀기가 심하죠. 그래서 중국 역사 뻥튀기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선은 손을 못 대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손을 못 댔는데 연산군이 그걸 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뭐라고 쓰고 있어? 너네 우리 아버지 한번 보자. 딱 갖고 와봐. 사초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유자강과 이극돈이랑 기타 등등 사람들이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거를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로 제출을 해요. 아 그것도 같이? 사초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살인이거든요. 김일손이 제출했는데 조의제문을 읽어보니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연산군한테 갖다 준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산군이 딱 읽어보더니 이 새끼들 하고 죽여버렸다. 그럼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조의제문을 우리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조의제문 어떻게 띄어쓸까요? 조의제문? 조의제문 아니면 조의제문 아니면 조의제문 조의제문 어떻게 아닌가? 조의 제문. 조의제문 아니에요? 뭐예요? 조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의제를 추모하는 글. 추모 의제 의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의제가 없잖아요. 중국의 의제입니다. 중국의 황제. 중국 황제에 대해서 추모하는 글을 김종직이 쓴 거예요. 네. 근데 김종직이 쓴 이 글이 그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이제 사초로 제출을 했고. 사초를 읽었던 사가들이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연산군한테 갖다 줬고 연산군이 이게 화가 난 거죠. 뭔가 우리나라 상황이랑 연관되는 게 있었나요? 네. 주로 그런 게 막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은 일이 그냥 팡 터지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중국에 가면은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초나라. 초나라 황제인데 이 초나라를 항우가 항우 들어봤죠? 네. 항우랑 유방이 싸웠던 초한지 맞아요. 장기판. 이 초나라의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죽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찾아보면 의제는 뭐 죽기 직전에 강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의제를 보통 이제 항우가 의제를 거의 조카처럼 불렀고 아 친했구나. 아. 그리고 의제를 이제 의제는 아 물론 이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이런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의제를 추모한다는 거는 의제 불쌍해 의제 아, 너무 불쌍해 그러네. 의제가 불쌍하다는 말은 누가 나쁜 항우가 나쁘다. 항우 나쁘다. 근데 이게 한국사에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게. 어 한국사로 바꿔오면은 새 조가 아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어이 조카 어이 조카 조카 하고 죽여버렸죠. 언어 유희네요. 어, 방금 그죠. 조카 조카 큰일 날 뻔했죠. 조카 어 조카 하고 이제 죽여버렸는데 이 새 조가 단종을 죽이고 했으니까 의제가 불쌍하다. 누가 불쌍하다? 단종이 불쌍하다. 얘가 나쁜 놈이야. 세조가 나쁜 놈이다. 근데 우리 아까 봤죠. 세조가 집권할 때 공식이었던 사람 누구였다고? 훈구파. 훈구. 훈구가 있었던 이 얘기를 듣니까 훈구였던 유자강이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어. 왜 우리 건드려? 그 이거를 갖다 줬던 연산군도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뭐야 감히 내 할아버지를 이놈의 쉽게 하면서 이제 요걸 이제 빌미 삼아서 살인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그게 무어사와? 네. 이게 이제 살인들을 대거 숙청하는 과정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살인들을 숙청했다고 하니까 사화가 사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살인들이 화를 입은 건데 살인만 죽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인과 훈구를 딱 나눠서 넌 훈구, 넌 살인 이게 좀 애매해서 훈구였으면서도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같이 엮어갖고 다 같이 그냥 엮어서 훌러덩 그냥 다 그냥 도매적으로 네. 넘겨버린 거네. 그냥.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훈구와 살인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세조가 아니 연산군이 권력을 왕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하나의 명분이었다. 신하들을 쳐낸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훈구도 훈구가 세지는 것도 원치 않고. 살인이 세지는 것도 원치 않아. 난 내가 세지고 싶어. 근데 이거를 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 딱 하나 걸린 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빌미 삼아서 점점 성장하고 있던 살인을 일단 쳐내고 모습을 보여주면서 훈구 너네도 까면 이렇게 돼. 어, 보여준 거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본국이로. 네. 모호사가 있는 거죠. 아, 이거에 그래서 얽혀서 조위가 그렇게 만분가를 쓰게 된 거면 조위도 그러면 살인 쪽이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화라고 하면 왠가 연산군 생각하면 엄청 몇천 명 죽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100명도 안 죽고 얼마 안 죽었습니다. 아까 그냥 사람이 죽기는 그냥 죽었는데 얼마 안 죽었지 미안하긴 한데 그러면 이건 그냥 번외편으로 제일 많이 죽은 건 그럼 정철이 그렇죠 그때요. 기초군사인가요? 네, 그때. 아 그렇군요. 정철 때가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죠? 막 거의 한 3년에 걸쳐갖고 그냥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냥. 정철 때가 이제 선조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조한테는 폭군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죽인 숫자만 가지고 폭군이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연산군은 폭군이지만 실제 죽인 사람은 그때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선조는 선비들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그렇죠. 선조는 이 선조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어차피 또 나중에 임진록 같은 작품 하면서 네. 선조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하게 될 테니까 네. 그건 그때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무호사화라는 것은 김종직의 조 의제문. 아, 이게 좋네요. 네. 조의제문. 의제를 확실히 추모하는 글이다. 살짝 한문을 조금 배우면 맞아요. 좋아요. 확실히 우리가 과거나 아니면 현재나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 도움이 되죠. 많이 되는데 네. 어쨌든 조의제문. 결국은 이걸 통해서 봐라. 원래 김종직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 의제 있죠. 불쌍하게 죽었던 의제에 대해서 추모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잡아서 너 세조를 지금 우리 할아버지를 욕한 거야. 너 이런 말을 갖고 다니 너 사실은 중국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때 일단 1차적으로 선배들이 제거를 당한 거네요. 네 그렇긴 한데 아마도 김종직이 의도했을 겁니다. 아 그랬을까요? 왜냐면 살인이었고 김종직을 이제 등용했던 사람이 성종이었잖아요. 성종이 등용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이제 세조 집권 과정에 반대했던 사람이 살인이니까. 아 그렇네요. 그죠. 의도했겠네요. 네. 그냥 이걸 의도했는데 갑자기. 대놓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 되게 불쌍한 황제가 있더라고요. 아유, 너무 불쌍하다. 그러게. 빗대어서. 아 빗대어서 네, 얘기했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하필 또 걸려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이 사람 제자였던 김일손. 아니에요. 근데 김일손이 이거를 낸 거는 엿먹으려고 낸 게 아니라 그때 그럼 조선왕조 그렇게 실록을 만들 때 다 이렇게 내는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얻어 걸린 거예요. 꼬투리 잡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김일손이랑 사림들은 많이 죽고 아, 다 죽어요. 죽고. 네. 김일손 아마 능지처사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종직은 이미 죽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은 사람들은 되게 벌 줄 때 무덤 파냈는데 아, 맞아요. 부관참시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 해골을 네.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아무튼 이제 목이 잘렸죠.
이렇게 보면 좀 잔인하죠. 그래서 잔인하죠. 죽은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맞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실제인데 생각을 해보면 왕정 시대 때는 왕권이 세면 대체로 나라가 안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상군처럼 이상한 왕 아닌 이상 완전 좀 이상한 왕 아닌 이상 왕권이 세면 대체로 지방이나 이런 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백성들 살면 좀 좋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상군이 왕에 올라서 모호사회를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봤고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볼 때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네 개를 배우거든요. 네 개 배우니까 아이들이 네 번 화를 입었다 그 아니고 사 그러니까 선비가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네 번이 아니고. 그래서 무호사화 이후에 이제 우리는 폐비윤 씨 사사 사건과 관련된 갑자사를 보러 가면 되죠. 여기서 폐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폐비윤 씨는 중전마마였어요. 중전마마. 네. 이 얘기가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어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 바로 그 얘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국어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항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야사 얘기를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전공 수업 들을 때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야사로 듣는 그 전에 내려오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재밌긴 그쵸. 하죠. 뭐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폐비윤 씨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성종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윤씨와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